네, 안녕하세요. 독취서TV 코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비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어떨 때는 막 낭만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날씨 탓인지 몰라도 쓸쓸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저희 반려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고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려견들은 이 비 올 때 내가 목욕하는 물이나 먹는 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 내리는 날이면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흥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체 반려견들은 비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반응들을 하는 걸까요? 혹시 산책 도중에 비가 내렸거나 비가 그쳤을 때 반려견들을 재촉하거나 아니면은 진흙을 밟지 않도록 리드줄을 팍! 하고 당기지는 않았나요?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반려견은 비는 보호자의 예민 스위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가 왔을 때 보호자님은 반려견을 대할 때 예민해지거든요. 청각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빗소리를 좋아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반려견들은 선천적으로 비를 좋아하거나 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반려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빗소리를 시끄럽고 불편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풍부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은 아마도 빗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빗소리에 대한 소리 풍부화 교육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높아진 습도는 평소보다 더 다양한 냄새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 냄새들 중 반려견이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어요. 소리 풍부화와 마찬가지로 냄새 풍부화가 부족한 경우에도 반려견은 위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비 오는 날에 낮아진 기압으로 인한 신체 변화도 반려견이 비 오는 날을 싫어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풍부화, 냄새 풍부화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 비 오는 날에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면 지금보다 더 반려견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님께서 비 오는 날 밖에 나가고 싶은데 반려견이 나가지 않으려 하는 보호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 보호자님들께서는 집에서 반려견과 물놀이를 해야 돼요. 물에 대한 좋은 경험을 많이 주면은 반려견이 비가 와도 산책을 나갈 수 있어요. 더 팁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산이나 우비옷 등을 준비를 하고 반려견과 함께 가볍게 집에서 물놀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아지는 비가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만족하셨나요?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반려견과 비가 오는 날을 더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